안녕하세요. 오늘은 청양고추지로 맛있는 요리 여러 가지 만들어 보겠습니다. 지난번 영상에서 쉽고 간단하게 청양고추지 만드는 방법 알려드렸는데요. 혹시 만들어 보셨나요? 이 청양고추지는 볶음, 무침, 찜 여러 가지로 활용하기 좋고 동치미 만들 때 넣으셔도 좋은데요. 그냥 깨끗이 씻은 다음에 쫑쫑쫑 썰어서 잔치국수나 칼국수, 고기만두에 올려 드셔도 정말 맛있습니다. 아직 청양고추지를 만들지 않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 상단에 뜨는 카드를 클릭하시면 청양고추지 만드는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. 청양고추지를 만들기 번거롭다 하시면 시장이나 인터넷에서 구매하셔서 요리하셔도 됩니다. 먼저 오늘의 주인공 청양고추지를 깨끗하게 씻어줄 건데요. 청양고추 하나하나 표면을 문질러가며 씻어주시면 되고 특히 이렇게 살짝 꺾인 부분에 소금물이 껴있을 수 있으니까요. 이 부분을 꼼꼼히 씻어주시면 좋습니다. 이렇게 씻어주고 나서 찬물에 3번 정도 헹궈줍니다. 깔끔하게 목욕 재개한 청양고추지는 꼭지 부분을 정리해주고 얇게 썰어서 준비해주세요. 대파는 길게 4등분한 뒤 얇게 썰어줍니다. 마늘은 잘게 다져서 준비해주세요.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 국멸치를 손질해주는데요. 멸치 대가리를 똑 잘라준 뒤 반으로 갈라 안쪽에 있는 멸치똥을 제거하고 먹기 좋게 3등분으로 잘라주시면 됩니다. 멸치 대가리는 버리지 않고 모아두었다가 국이나 찌개를 끓일 때 육수내기 재료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. 통깨는 고소한 맛이 배가 되도록 반 정도 갈아서 준비해 주세요. 썰어놓은 청양고추지는 한 움큼씩 쥐어 꾹 짜서 물기를 제거해 줍니다. 이제 청양고추지에 손질한 멸치, 대파와 다진 마늘 한 스푼, 고춧가루 한 스푼을 넣고 조물조물 무쳐주세요. 냄비에 물을 부어주고 쌀가루 반 티스푼을 넣어 잘 풀어주는데요. 이렇게 쌀가루를 풀어준 물에 청양고추지를 쪄주면 더욱 맛있게 요리가 만들어집니다. 쌀가루가 잘 풀어졌으면 찜기를 넣어주고 뚜껑을 닫아 물을 끓여주세요. 물이 팔팔 끓어오르면 뚜껑을 열어주고 무쳐놓은 청양고추지를 올려준 뒤 강불에서 5분 쪄줄 건데요. 이렇게 배보자기에 감싼 뚜껑을 닫아주면 뚜껑에 맺힌 물방울이 재료 위로 떨어질 일이 없기 때문에 질척이지 않고 정갈하고 맛있는 요리가 만들어집니다. 5분 뒤 뚜껑을 열어보면 이렇게 물방울이 한 방울도 떨어져 있지 않으면서 아삭한 식감을 유지한 상태로 맛있게 쪄졌는데요. 이제 냄비에서 꺼낸 뒤 들기름 한 스푼 반과 갈아놓은 통깨를 넣고 골고루 잘 섞어서 고소한 향과 맛을 더해주면 입맛 확 살리는 칼칼하면서 깔끔한 맛이 매력적인 청양고추지 멸치찜이 완성됩니다. 청양고추지 멸치찜은 밥에 조금씩 올려 드시면 순식간에 밥 두 공기 뚝딱 가능하고 마른 김에 싸서 드셔도 정말 맛있는데요. 청양고추지 멸치찜을 좀 더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특난 메알에 소금 반 티스푼을 넣고 잘 풀어주세요. 약불에 달군 팬에 식용유를 두른 뒤 골고루 잘 펴발라주고 계란을 부어 지단을 만들어줍니다. 완성된 지단을 널찍하게 썰어서 준비해주세요.
밥 720g에 참기름 1과 3분의 2 스푼, 통깨 1 스푼 반, 소금 3분의 2 티스푼을 넣고 골고루 잘 섞어줍니다. 이제 김밥을 싸줄 건데요. 김밥김은 매끈매끈한 면과 거칠거칠한 면 중 거칠거칠한 면이 위를 향하도록 놓아주고 양념해 놓은 밥 180g을 넓게 펼쳐주세요. 김 끝부분에 2cm 정도 여유를 남겨두고 반대편 끝부분에서 3cm 정도 되는 지점에 지단을 올려준 뒤 청양고추지 멸치찜 20g을 고르게 올려주고 꾹꾹 눌러가며 단단히 돌돌 말아줍니다. 김 끝에 2cm 여유를 남겨둔 부분에 물을 살짝 묻혀서 말아주면 김밥이 풀리지 않고 찰싹 달라붙습니다. 완성된 김밥에 참기름을 쓱쓱 발라준 뒤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시면 되는데요. 김밥이 매콤한 맛이기 때문에 갈릭 디핑 소스를 곁들여 드시면 아주 잘 어울립니다. 이번엔 주먹밥을 만들어 볼 건데요. 먼저 만들어 놓은 청양고추지 멸치찜을 잘게 잘라주세요. 특히 멸치를 잘게 잘라주시면 주먹밥을 만들기 좋습니다. 밥 640g에 참기름 1 스푼 반, 통깨 1 스푼 반, 소금 3분의 1 티스푼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. 밥에 맛있게 간이 되면 잘게 잘라놓은 청양고추지 멸치찜을 넣고 다시 한번 골고루 잘 섞어줍니다. 이제 주먹밥을 만들어 줄 건데요. 이런 삼각김밥틀을 사용하시거나 손으로 동그랗게 모양을 만들어 주셔도 좋습니다. 주먹밥은 청양고추지 멸치찜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대로 모양만 내주셔도 맛있는데요. 주먹밥 중간에 삶은 계란을 넣어주시면 영양도 더해지고 맛도 풍부해집니다. 또 치즈를 넣어주시면 고소하면서 부드러운 치즈와 매콤한 주먹밥이 정말 잘 어울립니다. 이렇게 완성된 주먹밥은 한 끼 식사로도 좋고 냉동실에 얼려두었다가 하나씩 꺼내서 출출할 때 간식으로 드셔도 아주 좋습니다. 오늘은 자꾸만 젓가락이 향하는 매콤하면서 깔끔한 그 맛에 밑반찬으로도 좋고 여러 요리에도 활용하기 좋은 정말 맛있는 청양고추지 멸치찜 어떠신가요?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맛있는 요리로 찾아뵙겠습니다.